룰루랄라 룰루랄라. 어? 절대 이곳을 열지 마시오. 에? 상장가? 잉? 저거 뭐야? 오빠? 진짜 하다하다 먹일 게 없어 쓰레기 뒤지는 거야? 아 짜증나. 울적하고 지나가야겠다. 어 부끄러워. 어? 어 요루루! 어? 어? 아는 사람인가 봐. 누구세요? 아는 척하지 말아주실래요? 어, 무슨 소리야? 너 내 친동생이잖아! 아! 좀 떨려! 큰 소리 좀 내지 말라고! 사람들 쳐다보잖아! 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쓰레기나 뒤지고 있고. 아니, 쓰레기를 뒤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상한 상자가 있는데 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 아, 뭘 고민해? 궁금하면 그냥 열어봐. 아니야, 여기에 절대 어? 경고 어? 열지 말라고 써있잖아.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그런가? 그럼 그냥 집에 가져가 볼까? 오. 흠, 이 안에 뭐가 있길래 열지 말라는 걸까? 내가 볼 때는 안에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폭탄이라도 들어있는 게 아닐까? 에이 설마. 근데 열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위험한 게 들어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장난감 상처처럼 생기기도 했고 버려진 장난감들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그런가? 그러면 그냥 확 열어보자. 궁금하잖아. 그러면 열까? 열어보자. 어? 열어버린다. 어? 얘들아 뭐해? 왜 놀래래? 아이 놀랬잖아요 엄마. 아니 왜 이렇게 놀래? 엄마야 엄마. 너네들 뭐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놀라는 거지? 수상한데. 아이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상자를 주웠는데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쓰레기 등에 주워왔단 말이지. 나는 왠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몰래 비상금을 안에다 숨긴 상자야. 내가 숨겨 봐서 알거든. 저런 상자 안에 내가 자주 숨기곤 했었어. 아 그랬구나. 장난이 장난. 자주 숨겼구나. 아 장난이야. 누가 그냥 장난친다고 상자 안에 쓰레기 넣고 절대 열지 말라고. 어? 그러겠어요. 그냥 어린애들이 장난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콱콱 붙여놓은 거겠죠. 아니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어 엄마 안 돼요. 아 열지마 열지마 열지마. 아 뭐 안 돼. 자 열어볼게. 열었다. 어? 봐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상자일 뿐이야. 쓰레기 만들었다고. 엄마 뒤에! 엄마 뒤에! 뒤! 괴물이다! 얘들아 저게 도대체 뭘까? 장난감 같기도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괴물 같이 생겼는데. 어? 괴물이야? 저건 괴물. 확실한 건 살인 병기 같은 장난감 같아요. 저렇게 무서운 게 장난감 상자 안에 들어있었다니. 아하하하 무서워라. 여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112에 신고해봐. 아니 내가 지금 계속 112에 신고 전화를 했는데 112에서 폭탄 전화 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지. 집에 장난감 괴물이 나타났다고 하면 누가 봐도 장난 전화인 줄 알 거야. 어쩔 수 없지. 우리 집을 찾기 위해서 저 괴물을 물리쳐야겠는걸. 집을 구해야 해요. 집을 구해야 해. 잠깐만 나 가까이 가 볼게. 야 저건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호름. 딴 데 이사 가죠 그냥. 안 돼. 아빠가 10년 대출 해가지고 산 거야. 10년 대출 더 받으면 되잖아요. 자네들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할아버지 저희 집에 이상한 장난감 괴물이 있어가지고 절대 우리 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장난감 괴물? 그게 뭐길래? 아 진짜 안 돼요. 진짜 할아버지 안 돼요. 오지마. 문 열어 이
녀석들! 뭔가 엄청난 무기나 필요해요. 내가 무기가 있는 곳을 알지. 따라와.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지? 있어, 그런 게. 자,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바로 우리 집 뒷마당에다가 최신형 터렛들을 모아놨지. 자, 이 최첨단 터렛들을 보렴. 엄청나지? 그 중에서 8괴력이 제일 강한 녀석이 이 녀석이라고. 아주 쓸만하지. 왜 이런 걸 집에다가. 우리 니네 엄마가 개가 되면은, 술 먹고 개가 되면 막아야 되지 않겠니? 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엄마는 저런 거 맨손으로 이겨, 이런 터렛들. 어? 그건 그렇죠. 뭐 그건 아니지만 아주 성능을 좀 확인해 볼까? 도도도도! 어때? 엄청 나주? 자, 그리고 이 상자 안에다가 내가 모험소가 못 올 만한 장비들을 모아놨어. 뭐 바리게이트라든지, 뭐 용암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쓸 이 샷건이란 무기야. 촤! 엄청 나주해. 촤! 이 총을 저희가 써도 되는 거예요? 멋있지. 당연하지. 저 집안에 있는 괴물을 물리쳐야 우리 집을 차지할 거 아니니? 오 예! 오 예! 예! 자, 그러면은 괴물을 막을 만한 이 바리게이트도 만들고 털의 위치도 우리가 세워보자. 알겠어? 응! 오케이! 이겨면! 자, 집 뒷마당에 최신형 포탑들과 미로로 막시부를 막아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저 쓰레기 장난감 우리가 물리친다! 모두도 화이팅! 화이팅! 자, 지나가던 할아버지예요. 자, 모두들 긴장하고 있으라고. 이제 박시부가 올 것 같으니까 말이야. 와! 제가 유인해 올게요. 그래, 유인하고 와. 박시부는 말이야. 어이, 박시부! 일로 와! 박시부! 박시부 좀 봐라! 와! 박시부! 와, 박시부, 뭐야, 미로를 풀고 오고 있어! 박시부! 야, 얘들아! 더 빨리 쏴! 더 빨리 쏴! 박시부! 박시부! 아무것도 못하네, 박스니스. 박시부! 와, 박시부! 야, 너 화났는데? 박시부! 박시부! 충전이 필요해! 박시부! 나 장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일단 후퇴! 박시부! 포탑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박시부! 여보! 박시부! 와, 야야야야야야! 아이고, 눈이 침침해서 사람을 쐈네. 박시부! 잠깐! 박시부! 야, 포탑 이렇게 많아, 이거 뚫고 와? 아이고, 하나보지는 안 된다! 박시부! 오 마이 갓! 박시부! 나 집 포기할래요. 박시부! 못 잡죠? 불타 죽었어. 박시부. 안돼. 아, 박시부, 그 집은 너의 것이다 이제. 박시부. 난 집을 포기하기로 했어. 박시부. 난 집을 포기하기로 했어. 가보자 박시. 가보자 박시. 아, 죽어라 박시. 박시부. 아니야. 그거 답이 없다. 그냥 이사를 갈게. 박시부. 박시부의 승리인가? 박시부 졌다. 박시부 못 이기겠다. 졌다. 박시부 박시부 너무 좋아하는데? 박시부 귀여울지도. 아니, 이 위에 있는 포탑도 힘을 못 쓰고 있었네. 박시부 아, 쏘고 있었구나. 박시부 아유, 박시부 죽질 않아. 어쨌든 이거 우리 가족들의 패배인걸. 할아버지 한마디 하세요. 패배했어. 박시부야,
박씨? 네. 내가 누군지 기억 안 나니? 박씨 뭐? 누구야 도대체? 박씨 누구세요? 정말 누구세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니 우리의 추억도 있고 말이야. 박씨? 박씨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실패.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